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풀어볼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비행기 형태를 그리고 문자를 입력한 다음에 건물과 구름 모양을 만들어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한 후에 7, 42, 10mm를 입력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그립니다. 제시된 색상을 지정하고요. 구별을 위해서 테두리는 임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 를 입력한 후에 상단 패스를 축소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아래로 드래그하여 그림과 같이 패스를 변형합니다. 면을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왼쪽 위로 드래그하여 서로 겹치도록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합니다. Selection 툴로 더블 클릭해서 Isolation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불필요한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오른쪽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지정된 색상을 설정한 후에 테두리는 투명, 없음을 지정하고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제 날개 형태를 그릴 텐데요. Rounded Rectangle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55, Height는 10, Radius는 5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위쪽의 형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로 불필요한 상단이 겹치도록 덮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모양을 완성합니다. 자, 이제 변형을 할 텐데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s를 클릭해서 균일하게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Direct Selection 툴로 하단 중앙의 점을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변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의 점과 오른쪽의 고정점을 Shift를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지정하고 패스를 부분적으로 축소합니다. 자, 날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는 리니어를 지정하고, 앵글은 0. 왼쪽 색상은 더블 클릭해서 Y100을 지정한 후에, 오른쪽 컬러스톱은 더블 클릭해서 M40, Y100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축소된 복사본을 만들 텐데요. 오브젝트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 마이너스 1mm를 지정한 후에 OK를 눌러 축소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제시된 점선을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1pt를 지정하고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대시 4PT를 입력해서 규칙적인 점선을 그려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점선이 적용된 날개 모양을 제외한 두개 오브젝트를 드래그해서 선택합니다. 자, 무브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볼 텐데요. 무브는 트랜스폼에 무브를 지정해도 되고,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도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0, 버티컬은 마이너스 5mm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하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하고,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면 색상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꼬리 부분을 만들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를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축소 복사한 후에 방향키를 이용해서 상단으로 그림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중앙에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릴 때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패스를 축소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스케일 툴로 안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상단 패스만 그림과 같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자, 날개와 몸통 사이에 오브젝트를 그려줄 텐데요. 제시된 컬러를 지정한 후에 중간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스 변형을 위해서 고정점을 추가합니다.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고정점과 고정점 사이 세그먼트에 균일하게 점이 추가됐습니다. 하단 중앙에 고정점을 위로 드래그해서 이동한 후에 Convert Anchor Point 툴로 곡선으로 전환을 할 텐데요. 고정점에 드래그를 해주는데 이때 핸들이 이렇게 꼬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전해서 반듯하게 해주고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핸들을 수평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두 개의 수직선과 사선을 그릴 텐데요. 테두리는 M40, Y100, K70을 지정하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EPT를 지정합니다. 날개와 날개 사이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두 개의 수직선과 사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의 형태를 동시에 Shift를 눌러서 선택한 후에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운을 두 개의 타운을 그려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 하이트는 8mm를 입력해서 타운을 그린 후에 하단에 타운을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그릴 때는 Alt를 누르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타운을 선택하고 얼라인에서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하단 불필요한 오브젝트 그리고 좌우에 튀어나온 오브젝트도 같이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왼쪽 날개 위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복사합니다. 위치는 아래쪽으로 배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한 후에 뒤집어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로 중앙에, 비행기 중앙에 클릭하고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도 되고 대화 상자를 띄우려면 Alt를 누른 채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 버티컬을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위쪽 날개에 해당되는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브젝트도 오레인지를 사용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프로펠러를 그려볼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지정된 면 칼라를 설정한 후에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16에 3, 5를 순서대로 입력해서 자, 그리고요. 패스의 변형을 위해서 점을 추가하겠습니다. Add Anchor Point를 클릭하고 가운데 고정점을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패스를 축소하면 되겠습니다. 프로펠러의 위치에 배치를 하고 아래쪽으로 Alt를 누르면서 복사한 후에 색상을 K50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중앙에서부터 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상단의 고정점을 클릭한 후에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고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를 만들어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된 비행기 형태를 모두 선택하고 검열을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30도를 입력한 후에, 선택이 다안 됐네요. 30도를 지정한 후에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자, 이제 반홈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그려서 서로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고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알트를 누르고 원의 중심점에 마우스 포인터를 맞춘 후에 Shift를 동시에 누르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정렬을 중앙에서 맞춰준 상태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비행기 날개와 평행하도록 라인 세그먼트 툴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원과 사선을 동시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하고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경이 모드로 전환한 후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면과 선 칼라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면 색상은 C90, M30, Y90, K90을 지정하고요. 테두리는요, C10, Y100.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4pt를 그리고 모서리를 둥글게 모서리 바깥쪽을 둥글게 라운드 조인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정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제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안쪽 패스보다 약간 큰 정원을 예치합니다. 색상은 여러분이 이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선으로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어나 패스트를 선택하고 방금 그린 원에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요. 타입어나 패스트로 원을 클릭하고 제시된 속성대로 글씨를 입력합니다. 이때 글자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패스 상단에 수직선 모양을 드래그해서 글씨의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과 그룹 모양을 만들 텐데요. 자, 미리 만들어 놓은 형태를 보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룹의 형태는 타원이 3개가 결합된 형태겠죠? 자, 이것은 타원을 그림처럼 세 개를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 세 개의 타원을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
합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구름의 형태는 완성을 하면 되겠고요. 건물 모양은요, 두 개의 직사각형을 결합한 후에 고정점을 변형한 상태입니다.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배치합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변형할 고정점을 선택하고 아래로 이동해서 그림과 같이 모양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고 이 건물 형태는요, 반복하여 복사한 후에 배치된 형태입니다. 제시된 대로 만들어 보죠. 사각형을 그리고요. 선택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는데, 반듯하게 복사할 때는 드래그 하는 도중에 Shift도 같이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두번 눌러서 균등한 간격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네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복사한 후에 Ctrl D를 눌러 반복하여 복사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사각형을 그려서 그림과 같이 배치하고요. 이쪽에 사각형을 하나 더 겹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패스의 위쪽만 축소합니다. 자, 그리고 깃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직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두 개를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의 패스에 알버리즈를 클릭해서 보스를 클릭한 후에 OK를 해주면 한 지점에 정렬이 되겠죠. 자, 그리고 깃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ort에 Make with Warp을 클릭한 후에 스타일을, 플래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밴드는 30%를 설정하고 오브젝트의 Envelope Distort에 Extend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들어진 건물 형태도 Unite를 클릭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과 구름 형태를 선택하고, 자, 코 부분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사각형의 모서리 밖에 드래그해서 그림과 같이 회전하여 배치를 합니다. 회전 배치를 하고 어레인지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자, 구름 모양을 하나 더 만들 텐데요. 구름 형태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면서 모서리를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축소하고 조절점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한 후 그림과 같이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다 되었으면 안내선을 가리고 손툴,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후 최종적인 저장으로 작업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